안녕하세요. 뱃쌤의 빡친 음악 이론의 뱃쌤입니다. 빽빽하기만 했다면 좀 친해져 볼까? 오늘은 음정 중에서 1도 음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정은 1458 완전, 2367 장단이죠. 그러면 1도는 1458 완전, 즉 완전히 늘고 주는 완전 증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도솔이 있어요. 도솔이 뭐죠? 반음이 한 개인 완전 5도죠. 이 완전 5도에서 제가 만일에 도솔 샵을 하면 아, 얘는 공간이 늘어났어요 라고 해서 얘를 증 5도라고 할 겁니다. 또 하나, 도솔이 완전 5도인데 도샵 솔을 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얘는 감 5도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완전에서 늘면 증, 줄면 감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도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샵을 했어요. 그러면 공간이 어때요? 늘어났죠. 그럼 이것은 즉 1도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만일에 도 플랫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나? 아깝게 늘었으니까 하나는 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도 플랫도 공간이 어때요? 도가 있는 상태에서 도 플랫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얘도 증 1도입니다. 즉 1도는 이쪽에서 늘어나거나 저쪽에서 늘어나거나 어쨌든 건드려지면 다 늘어난 상태가 돼요. 즉 1도는 무슨 음정이 없다? 네, 1도는 감음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도는 1도보다 더 좁은 상태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도는 감음정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음정을 계산하시다가 감 1도가 났으면 문제를 잘못 푸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정이라는 간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있을 때의 간격과 이만큼 있을 때의 간격을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만 있을 때 누가 생기면 이쪽으로 붙든 이쪽으로 붙든 늘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1도는 뭔가가 하나가 더 생기면, 같은 음이 아니고 임시표가 붙은 어떤 음이 생기게 되면 걘 무조건 늘어난 증 1도가 됩니다. 1도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음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여러분 것으로 숙지해 두시면 음악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튼튼한 기초를 쌓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꼼꼼하게 음악 이론 잘 챙겨 주시고요. 뱃쌤이 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